이제 우리 세달을 지내잖아요. 네,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구독자분이 알려달라고. 왜 지내야 되는지. 제사는 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불가에서도 불교에서도 백중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이걸 내가 얘기하면 아마 불교 신도나 그쪽에 스님네들한테 내가 욕을 먹을 건데, 그거 제사에 보다도 내가 백중 먼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옛날부터 우리네 제사는 아주 밤늦게 지냈거든. 밤늦게 지내고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시라는 시간, 밤 11시에 저승에서 저승 문을 열어준다는 설이 있거든.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 그게 뭐 아버지 부모님이 됐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건, 그분들이 제사밥을 드시러 그 자손네 집에 가신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제사를 섬기고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얼마 전에 백중 이렇게 해서 나도 우리 신도들이 백중 안 모시냐고 이렇게 하는데, 백중이라는 것도 절에서 제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사를 섬겨주는 건데,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저승하고 저승에서는 밤 11시 문을 열어주셔서 영가들이 나오시는데,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다 아침 대바람부터 제사를 절에서 섬기거든. 난 근데 그 전에 한번 절에, 요 우리 인근에도 뭐 큰 절이, 그 내노란 절이 두 개가 있는데, 백중 때 난 거기 가서 영가들을 본 적이 없거든. 이거 참 심각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네들이 제사를 갖다가 백중이다 이렇게 섬기면서 사람들이 위안을 삼는 게 더 그런 몫이라면은 그거를 갖다 인정하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이 제사는 우리, 나는 무당이니까 구슬하는데, 구슬할 때 조상상 쪽을 보고 내가 참선을 하면은 그 조상님들이 오시는 게 보이거든. 근데 정말 제사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정말 그 말이 맞아. 제사 잘 섬기는 분들은 정말 그 집 조상 영가님들도 들어오시는 거 보면 깨끗하게 진짜 얼굴도 허옇게 들어오죠. 근데 정말 제사 못 받는 분들, 뭐 믿음이 틀려서 다른 쪽 믿음으로 계신 분들, 뭐 제사 자체를 섬기지는 않는데, 난 제사만큼 무조건 모셔야 된다고 봐. 우리도 언젠가,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용군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제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무조건 섬겨야 되고, 이왕이면은 그 밤 11시 늦은 시간이지만 모셔가지고 그때 그 시간에 모시고, 예를 들어 그 다음날 일 때문에 빨리 모셔야 된다 하면은 빨리 모시되 다 치우지 말고 작게 모둠상이라도 하나 해서 모둠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놓고 한쪽에 더 밀어놓고. 왜냐면 영가님이 오시는 시간은 밤 11시거든. 그니까 오셨을 때는 집안에 기름 냄새도 나고 뭐 냄새가 나는데 먹을 뭐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8시, 7시에 열심히 자기는 몇 년을 잘 지냈대. 근데 정말 그분들, 이렇게 그분들 정성에 비하면 잘 드셨어야 되는데 못 드시는 영가님들이 많다는 거지. 그거는 시간의 차.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나는 제사는 무조건 모셔야 된다고 봐. 잘